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키우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북에 갖다 바치려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 세 사람이 이북에 잡혀가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달라고 그냥 갖가지 어려운 노력을 다 하면서 또 이북에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잡혀있던 미국 시민 세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오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며 꼭 끼안고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6명이 이북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은 과연 그 사람들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했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하니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도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높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드는 큰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확실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체제가 이 남한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해당하는 그런 위험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할 때 우리나라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단순한 행사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데서부터 막아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 또는 그 이상의 강국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일파만파의 애국자 총연합 총재가 된다고 하니까 저를 씹어 삼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씨가 경희대학교 학생 졸업을 했고 제가 경희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아 유종률 그 사람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제자로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동생이 됐던 내 제자가 됐던 내 형이 됐던 간에 국가와 민족을 망친다면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되는 데로부터 반드시 맞기로 여러분 맹세합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대강국으로 맺는 데 여러분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 총재직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파만파의 애국자 총연합 자리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걸 과연 맡아도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제 생명을 바쳐도 좋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만 올바로 지킬 수 있다면 제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저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그런 각오를 가집시다. 우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겠다는 각오를 여러분도 같이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일파만파의 모임을 모든 애국단체의 총연합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애국단체들이 다 모여서 일파만파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자 총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조직이 강합니다. 너무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힘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애국단체 여러분들 하나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애국단체가 전부 연합이 돼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를 깨끗하게 물리치고 이 나라를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다 함께 우리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정말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대한민국 태극기에 절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태극기 드신 분 어디 계십니까? 태극기. 태극기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에 문재인 씨 같은 제자요. 내가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태극기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 목숨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